엄마 같은 여자친구. 코트야. 옛날 문헌들 보면 100년에 한 번씩 터지는데 성년기가 그날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삼겹살 먹는 법, 김치 밑에다 굽는 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견딜만한데? 그렇게 막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 씨발 더러워, 아 미개, 뭐야 이게. 왜 상대방 의사는 존중도 해주지 않는 거야?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 애초에 지저분할 거였으면은 이런 삼겹살집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숯불 삼겹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급 그런 식당을.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이거 김치 올리고 막 할 때 진짜 친한 관계 아니면은 안 말리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어 이거 김치 왜 올려요?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아 그래? 하면서 김치 어어 하고 김치를 안 들겠지만 속으로 다들 욕하죠. 아 뭐야 이 씨발년은 이러면서 예 갑분싸 될 것 같은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카톡에서 내 프로필을 가장 많이 본 사람 탑3를 뽑아주는 서비스. 이런 걸 왜 해주는 거야 대체? 카카오톡은 9,000원 정도 받고 하는 서비스 항목이라 그러는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대.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고 있지 않대. 구라네. 아유 10년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대? 낚일 뻔. 아 영양제 지금 SBS에서 신년 특집으로 영양제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방송 내용만으로 보면은 진라면을 주로 먹고 영양을 신경 안 쓰는 자취생. 자취생들은 거진다 그런 것만 먹잖아. 술 많이 마시는 직장인, 영양제 엄청 챙겨 먹는 여성분의 혈내 비타민 농도를 비교했더니 셋이 거의 비슷하다. 항산화 작용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항산화제를 먹고 운동할 시 오히려 몸에 부작용을 끼친다. 운동 효과를 없애버리고. 미국의 수십 년간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교수는 제약회사로 돈을 받고 했음이 밝혀지게 됐다. 영양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영양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 또한 논문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반박을 한다. 나라에서 영양제를 공인 인증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랑 일본뿐이다. TV에서 과대 광고가 너무 심하다. 키 큰다고 광고했고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영양제는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 노마이프 이런 거. 방송 후 DC 갤러리 영양제 갤러리 상황. 오늘부터 진라면 메가도스 간다. 약팔이 회사들 좆되겠다. 진라면 사러 간다 씨발놈들아. 진라면 완전 식품.
종합 비타민이랑 아연은 확실히 좋은 것 같던데. 그것 또한 플라시보 효과이다. 유산균은 찐이다. 종합 비타민 뭐 별거 다 있어요. 철분 다 먹어줄게. 석기시대 넣어놨다고? 석기 아 석기시대 아 석기시대 드립은 진짜 형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에 안 좋아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간 영양제도 챙겨 먹는다라는 거야. 다 돌려막기야. 내 장기를 싹 다 돌려막기 하고 있어. 야, 물 좀 더 줘라. 랄프야 물 좀 더 줘. 아우. 물 좀 먹고 갈게요. 50 끝나고 여러분들 컨텐츠 경매합니다. 예, 공포게임이랑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뭐 약발방도 넣고. 예, 오늘 이제 휴방하기 전날인데. 예, 정기 휴방날 전인데 아주 잘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올라왔어요? 목욕탕 수건 자료? 여가부에서 했다는 그거? 올라왔어요. 링크 좀. 전체 게시글 보통 메뉴 있어요. 목욕탕 수건 남녀차별에 대한 여성부 오피셜 문건. 남탕 수건이 120% 회수되었다는 낭설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120%가 회수되려면 이용객의 20%가 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 수건이 수건을 안 가져와야 되는데 남자의 20%가 수건을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있었구나. 근데 또 이런 자료가 있다 그래서 여자들을 다 도둑년으로 만들면 안 돼. 그건 맞아, 진짜. 아, 여자라는 동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거를 탐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볼게요. 아무튼 요즘 여고생들 한 달 용돈 수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90? 미쳤다. 와, 그럼 얘네 키워내려면은 이거 용돈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뭐 식대랑 뭐 이런 것들 싹 다 계산한다고 치면은 애 진짜 20살까지 키우는데 야, 이 몇 억 들어가겠는데 최소? 학비랑 뭐랑 뭐랑 해갖고 하면은 진짜 거진 한 20살까지 키워내는 비용이 5억 이상은 할 것 같은데? 아, 아빠가 판사야? 아빠가 판사면은 뭐 그래도 되지. 부잣집이구나. 아, 축구선수 이동국님의 딸내미분이래요. 와, 비율보소. 이쁘네. 이제 중학교 졸업했다고? 키는 171? 미쳤다. 답은 유전자다. 인정. 뭐야 이거? 에릭남 근황. 심화 시대가 시작이라고 선포했다고? 고양이 월드컵, 고양이 걸 월드컵, 고양이상 월드컵. 별걸 다 하네. 카리나 고딩 때야? 충청도 음식. 호불호 없는 충청도 음식.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막 강원도나 뭐 전주나 요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치가 그러니까 제 위치가 이렇게 그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쪽 아니면은 뭐 이쪽 네. 아니면 이쪽을 많이 갔었는데 지금 이쪽을 많이 가요. 여기 이제 강원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 이제 충청도, 충청도가
진짜 먹거리도 많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바다는 없지만 뭔가 동네도 되게 한산하고 오염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 오히려 요즘 바닷가 가잖아. 그러면은 뭐 오션뷰니 뭐니 해가지고 도시랑 별다를 거 없이 막 카페들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줄 서 있고 뭐 관광지 특 있잖아. 존나 비싸게 받아 처먹는 횟집, 무슨 개집, 뭐집, 뭐집 해갖고 뭔 그렇게 먹거리 집들이 많은데 가격이 그냥 보면은 그냥 와 관광지 왔으니 이 정도는 써야지 라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쓴다지만 대도 않는 뭐 횟집에 가갖고 개 뭐 대게 한 마리랑 이렇게 세트로 메뉴를 했는데 24만원 나온 거 보고 내가 그때 기겁을 했다 진짜. 주영이랑 갔다가 나가면서 씨발 아 이게 맞나 싶더라고 나는. 그런데 충청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성비도 괜찮아. 순대랑 천안 병천순대 꽝 샤브샤브 시래기 순대국. 저 이번에 병천에 진짜 가갖고 리얼 찐 내가 갔던 집이네. 이 천안의 병천순대 그 원조 병천순대를 가갖고 진짜로 1인 14,000원짜리 순대국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기랑 순대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나와 에피타이저식으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순대국 맛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병천 순대국의 그 원조 집을 찾아가갖고 먹어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 예. 꽝샤브샤브, 시래기 순댓국, 뭐 충주 참매자조림, 새뱅이찌개, 옥천의 어탕국수, 옥천 도리뱅뱅이, 예산의 충남 예산 예산갈비, 단양의 마늘떡갈비 이거 먹어봤잖아. 대전의 방치찜, 홍성대하구이. 앞으로는 충청도가 뜨겠다. 원래 충청도 이제 백종원 시장 있기 전에 제가 충청도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단양이고 어디고 다녔었는데 그땐 약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최소 50대 분들이 많이 오는 약간 그런 곳이었어 충청도는. 특성상 그리고 젊은이들이 충청도 간다 그럼 이제 약간 목적이시 가는 거지. 왜냐면 이제 뭐 충청도 쪽에 그런 데 많아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패러글라이딩 뭐 그 영상 남기고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거든. 야 충청도가 앞으로 뜨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넘어가겠습니다. 고깃집에 붙어있는 이야기인데 평소 많이 잘 안 드시는 분들은 국밥 주문 시 고기 조금만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남기는 일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차라리 덜 받고 한 2-3천원 빼주고 그만큼 양을 덜 담는 메뉴를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같은 가격대에 이렇게 팔면서 덜 달라고 하는 손님 있을까요 과연? 차라리 남기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하겠지. 소비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줌? 그것도 아니잖아. 특을 따로 내놓으면서 소가 없네. 아 이거는 킹정이다. 아 내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야 됐다. 이거면 킹정이다. 보기 드문 집이네.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사장님 마음 이해 가고요.
이거는 쌉인정이지. 어휴, 이런 데가 있냐. 그러니까 적게 달라고 해야겠네. 이 집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온 거 그냥 사진 하나만 딱 그냥 붙여놓으면은 100%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가만 있어봐. 성심당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충청도 쪽, 대전은 뭐라고? 대전은 그냥 대전광역시잖아, 그지? 그지? 가까이 있긴 해, 대전이랑 붙어 있긴 해. 아무튼 뭐 성심당, 어제 근황. 내가 대전을 너무 우습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대전에? 그래도 광역시다. 광역시는 광역시다. 노잼 도시,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지 않네. 그래도 광역시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네. 아이조님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네. 소중국 그 자체네래. 왜 소중국이야? 코트형 알라뷰. 민철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왜 이게 소중국이야? 줄도 잘 서 있고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 방 안에만 있으니 뭘 알겠노.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측은하게 봐주는 게 맞아. 불쌍하게 생각을 하자 그냥. 그래, 아무튼 저런 사람들이 카페 활동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주 거슬린다 하신 사람 있으면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해주세요. 예. 길 막는 킥보드는 무조건 견인해 가겠다. 다음 달부터 단속 강화. 당연하지. 길거리에 흉물이 돼버렸지. 이거 어두운 데다가 잼민이 새끼들이 사고 나라고 던져놓고 가가지고 못 봐가지고 이거 킥보드 쓸어갖고 차 망가지신 분도 계시잖아. 희한하게 킥보드 타는 인간들은 진짜 그 하이바를 안 쓰더라. 하이바 쓰고 탄 사람 거의 못 봤어. 하이바 단속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맞아, 규제 필요해. 저건 진짜로. 서울 역대급 초밥집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 초밥은 이렇게 그 꼬랑지가 길면 길수록 맛있는 것 같아. 이거 7,000원이면 괜찮죠. 예. 네. 참돔, 노르웨이산 생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연산 6kg급 농어회를 두툼하게 얹어줬다. 운만 따라준다면 값어치 그 이상의 초밥을 즐길 수 있다. 회 한 접시, 와. 2만원. 서울에서 이런 걸 판다고? 한두시면 재료 소진으로 그냥 문 닫는다고. 그 사장님도 장사 빠르게 마친 다음에 퇴근하고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재밌게 놀면은 얼마나 좋은 인생이야.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그치? 서울의 응암동 대림시장에 위치한 오케이스시래.
당일 예약제라서 아침 일찍 전화해서 예약해야 된대. 근데 그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빡세다고 하는데. 욕심 안 내고 딱 자기가 준비한 만큼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자기한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네. 어, 괜찮네요. 인정. 1,000원짜리 백반, 1,000원짜리 오늘 굉장히 가성비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1,000원짜리 백반이 어딨어 세상에. 있네? 반찬 무한리필이야? 와, 적자겠는데? 와, 실화야? 장터국수 1,500원. 야, 미쳤다. 아,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어, 전라도라는데? 야, 거의 무료 급식소 수준이다. 그러게, 1,000원이면은 그냥 진짜.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식에 트로트 음악을 틀어서 방해한 상인들. 주변 상인들이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유족들은 매년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위령탑 참배조차 어려웠다. 어, 청정지역 지역 동화지구의 추모 행사 웬 말이냐고 소리쳤다. 저 행사 진행 못하도록 소리를 높이자 노골적 추모 행사를 방해했다. 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 다 뭐 그게 있겠지. 개인 뭐 사정이 다 있겠죠. 어, 사자 vs 하이에나 먹이 대전쟁. The epic struggle for survival. It's effort hunting the hide. 너무 영상이 조잡해서. 뭔데 제다 연령 제한인데? 이거는 그냥 뭐 진짜 한탕 해보겠다는 거지. 어, 너무 노골적이다. 씻고 먹을만하네. 피지컬백 김다영 학폭 논란. 잘나가는 피지컬백이 학폭 논란에 발목 잡혔다. 이미 탈락했으니 끝난 거 아니야? 어, 김다영이 누구야? 아, 이 스턴트 하시는 김다영. 어, 이분이 학폭을 했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넘어갑시다. 어떻게 나는 학폭 논란이 한 번이 안 터지죠? 예. 왠 줄 알아요? 저는 학폭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맞고 다녔기 때문에. 갑자기 슬프네요. 예. 코트야, 이미 신고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씨, 더럽다 뭔가 글이. 저런 음지글은 안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수 샘 스미스가 흑화하게 된 이유. 샘 스미스. 이게 저기 최근에 그 브리트 어워즈라 그래가지고 저 영국의 그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그 가수분들 뭐 이렇게 이런 영국의 권위 있는 팝 시상식인데 여기에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잖아요. 예. 네. 이렇게 입고 왔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요때 이제 해리 스타일즈가 상 탔죠.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중인 남자 샘 스미스. 손흥민 골? 손가들 침묵 입결 이거지. 대흥민. 아 야무지네. 나중에 좀 움짤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방종하고 나중에 봐야겠다. 씨발 이게 월클이지. 월클이야. 대흥민 골. 맨날 교체로 나와라. 손흥민 벤치 0-1 이기는 중. 손뽕년들은 축구를 못 본다는 거 검거 완료. 자 다음은 국대 벤치다. 조까 이 씨발년아. 비추 바로 막아줄게. 글 내려 씨발년아. 응 꼬리야 방패. 병신 바로 골 넣었죠. 방패 씹새끼야. 넘어갑시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 샘 스미스. 그가 흑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샘 스미스는 데뷔 때 이랬어요. 데뷔 초까지만 해도 샘 스미스는 노래 졸라 잘하는 영국에서 물 건너온 훈남 가수 이미지였다. 물론 소속사에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커밍아웃을 막는 등 노력을 매우 했지만 그리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잘 억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샘 스미스가 흑화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이 그 누구죠? 저 왕좌의 게임 롭스타크 역 넷플릭스 보디가드 남주역으로 남우 주연상까지 받으며
초대박을 치고 헐리우드로 건너간 영국 배우 리차드 매든. 리차드 매든이라는 이 배우가 있어요. 이터널스에서도 리차드 매든 요 역할을 맡았죠. 예. 비중이 꽤나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 상대역까지. 그야말로 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라이징 배우다. 근데 이 리차드 매든이 뜬금포로 한 남자랑 LA에서 투샷이 찍히면서 난리가 났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루머라는 작품에 출연 중인 미국 배우 브랜든 플린. 브랜든 플린과 매든이 같이 찍힌 이 사진. 이 둘의 뜬금없는 조합이 말이 안 된다. 나이 차이도 7살에 미국인과 영국인에 같이 한 작품도 없고 그 어떤 접점이 없는데 무엇보다 이 루머에 나왔던 이 브랜든 플린은 커밍아웃을 한 오픈 리게이였다는 것. 아 그래요? 근데 샘 스미스랑 또 이렇게 사진 찍혀있네. 이건 뭐지 대체? 무려 탑 가수 샘 스미스의 전 남친이었다. 아. 코트야, 우리는 멀티골 개같이 부활. 봤어. 샘과 연애 당시 샘 스미스는 외모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악플에 시달렸었다. 플린 네가 아깝다. 샘 말고 다른 애랑 만나라. 너 솔직히 샘 돈 보고 만나는 거 맞지? 네티즌 피셜, 털 달린 백돼지였던 샘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마른 체형까지 진입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 9개월의 짧은 열애를 두고 뒤로 이별함. 그리고 본인 인스타에다가 이런 걸 올렸네요. 충격이 컸나 봄. 그 이후로 이렇게 고삐가 풀려갖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댄디했던 샘 스미스는 눈 녹듯 사라지고 먹을 걸로 결별의 아픔을 해결했는지 요요가 거하게 온다. 흑한 뒤 나사가 빠진 듯한 해변에 미친 털돼지가 돼버린다. 그런 브랜든 플린과 리차드 매든이 투샷으로 찍히게 된 것. 이것 때문에 더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 단순한 친분도 아니고 동거까지 하며 개 산책까지 시키는 사이였던 것. 영국인이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7살 연하의 게이 배우와 동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는 이 시기에 흑화한 돼지 샘이 이딴 짤을 올리며 리차드 매든을 언팔해서 의혹이 더 증폭됐다. 씨. 본드걸이 리차드 매든을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리차드 매든은 사실 이제 007 차기 배우로 낙점이 됐었다라는 게 이제 이 업계에서 오피셜 수준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예. 왜냐면은 리차드 매든 자체가 007에 나오기에는 역대급 본드로서 이 사람 리차드 매든 자체가 게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스캔들, 남자와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약간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유서 깊은 시리즈고, 그쵸? 예. 그런 007 프랜차이즈의 리차드 매든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야, 전마 저거 게이인데, 뭐 게이가 뭐 어때서요? 아, 근데 좀 그렇지 않니? 하면서 약간 내부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 굳이 다른 남자 배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거의 다 올라갔다라는 것까지도 루머로 퍼질 정도면은 상당히 좀 그 영향력이 있고 입지가 있는 배우네. 리차드 매든 자체가. 뭐 왕좌의 게임 출신인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저격을 한 게 딱 보이네. 본드걸이라고 하면서 샘 스미스가 나는 본드걸이다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저격을 하네. 이게 저격이라고 해야 될까? 찌질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찌질하잖아. 아무튼 이런 정통적인 차기 007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배우가 동성 스캔들을 엮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끝도 없이 떡밥을 뿌린다. 한국으로 치면은 돌덕들 난리날 멜론 차트 공유한다. 커플 목걸이에다가 같은 옷 돌려입기 그리고 사적인 가족 모임까지 대동한다. 금방이라도 파파라치 척추 접을 기세로 째려보는 둘이 찍힌 사진들 보란듯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도 찍힌다. 이에 브랜든 플린과 열애가 거의 오피셜 수준으로 돌자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대놓고 브랜든 플린에 대한 질문을 한다. 리차드 매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사생활은 사생활로 남겨두시죠. 내 연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널즈 촬영이 끝나고 리차드 매드는 영국으로 가고 이들의 침묵도 끊기며 팬들도 쉬쉬해주는 덕에 묻히는 듯 했는데 그렇게나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 둘은 또 뭐야? 리차드 매든이랑 남자가 바뀌었군요? 그럼 얘를 버린 거야? 야, 뭐 헐리우드 쪽은 뭐 그냥 진짜 세 달 전 뜬금없이 프로이 구티에레즈라는 신인 배우랑 투샷이 찍힘. 어우 잘생겼다. 예, 구티에. 문제는 이 프로이 구티에레즈는 98년생이다 리차드 매든보다 12살이나 어린데 인스타 셀럽 출신 신인 배우 틴 울프라는 작품이 데뷔작일 정도로 연기 초짜다. 접점이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그러다가 4월에 일마가 인스타에다 업로드한 사진이 여기 집이 LA의 월세 3,000만원짜리 집에 주방 다이제스트며 아무리 인스타 셀럽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고가의 집에 사는 게 의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프로이가 리차드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 같다. 리차드 매든과 동거 중인 게 아니냐는 썰이 퍼지는데 이 시점에 뜬금없이 전남친이죠? 현남친이고 둘이 알고 있던 사이인데 마파를 끊었다고. 야 씨발 게이 세계도 이게 참 야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네. 야 전남친이랑 현남친이 좀 이제 전남친이 좀 질투했나 보네. 언팔하고 정신이 없네. 현남친이 리차드 매든 집에다가 시킨 배달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파파라치한테 찍혀버렸네. 피자 받으러 가다가 썰 듣고 리차드 매든 집 앞에서 매복 중이던 파파라치한테 찍히게 되고 이로써 프로인은 리차드 매든과 월세 3,000만원짜리 집에 동거 중인 게 오피셜로 밝혀졌다. 007은 뭐 이미 물 건너 간 것일 거고 치명적인 동성과의 스캔들이 연달아 두 건이나 터져버렸는데 그것도 어린 남자들과 최신 근황은 놀랍게도 리차드 매든과 12살 연하 프로이는 듣보 이 프로이라는 듣보 배우는 2년 넘게 사귀고 있다고. 이야 둘이 그래도 오래 갔네. 아 근데 그 와중에 프로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미쳤다. 아니 개이긴 했어도 좀 말도 안 되게 잘생기지 않았냐? 그 코에 있는 이 저 주근깨도 되게 매력있네. 그래서 부모님한테까지 소개시켜줘서 결혼설까지 도는 중이다.
영국이랑 미국은 동성혼이 합법이야. 근데 그 와중에 샘 스미스 그는 포장육이 되어 빌보드 핫100에 생애 최초의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암나띠 올리오는 2위였대. 빌보드 2위까지 찍은 게 최고 기록이었대. 아무튼 뭐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로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샘 스미스가 지금 막 잘 나가고 막 이런 기행 같은 것도 일삼으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하게 이제 집중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외로운 법일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광대처럼 소비되는 그런 이미지. 근데 게이로서 뭔가 옆에서 이렇게 좀 진득하게 만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떠나갔던 그 남자들이 많았잖아. 그래서인지 좀 외로운 삶일 것 같아 왠지. 하고 싶은 건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거는 게이로서의 그 사랑이 아닐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페이커 근황. 삼성 갤럭시 23 울트라 인증함. 아, 협찬 받았겠지? 옷에도 써있네. 삼성 오디세이. SKT1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 혐오. 여기 있네. 노인하면 떠오르는 느낌 어떤가요? 부정에 가깝다. 새치기를 한다든가 가끔 대중교통 같은 데서 갑자기 몸 밀친다든가 그런 것들. 질서를 잘 안 지킨다. 막무가내로 밀치고 들어가는 분들을 뵌 적이 있다. 소수의 분들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 부정적이 56%. 그렇구만. 이 배우도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정말 얘도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이제 원작이 인어공주가 이제 빨간 머리의 백인이었기 때문이지.
이약 물고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한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좋은 동네, 나쁜 동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쁜 동네라. 나는 나쁜 동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서 있는 원룸과 빽빽히 이렇게 참 차 한 대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다세대 가구 주택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곳, 그런 곳이 조금 살기 좋지 않은 곳 같아. 예, 그 빌라, 다세대 주택, 원룸, 그런 촌들 있잖아. 좋은 동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긴 해. 예, 유흥가도 이제 주변에 있고, 모텔촌. 맞아. 아무튼 계십니까? 평소 게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다. 열어주니까 형사가 오더라. 땡땡경찰서 형사입니다. 지금 협박받고 있다고 어떤 선생님이 좀 신고하셨거든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신분증 있으십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협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 저기 이 아저씨가 신고했는데요. 이분 아세요? 예, 몇 번 마주쳤던 아저씨인데 여기 옆집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형사가 뭐라고 얘기하다가 이 집 장남이냐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아, 예, 저 이 집 장남 맞는데요. 하더니 갑자기 됐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하더니 형사가 남자를 들여보내고 한숨 쉰다. 그 집 장남이 망치를 들고 나가라고 협박했다고. 근데 그쪽이 장남이라고. 예? 저 존나 쫄본데요? 뭔 말이야? 아,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집 앞에서 난장을 존나 까더래.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가 봐. 엄마한테 존나 욕하고 상스러운 욕, 막 성욕까지 하면서까지 창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대. 그러다 이제 아빠가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하면서 얘기 좀 뭐라고 하고, 아들이니까 아들인 입장에서도 왜 자꾸 지랄하는 거야, 정신병자야.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고. 입속이 갑자기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중얼거리더니 나쁜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더래. 근데 그 정신병자 같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아빠만 없으면 또 지랄을 하더라. 엄마한테 일도 안 하는지 맨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경찰한테 또 신고하고 또 바로 돌아오고,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잘 타일렀고 나중에 또 욕하면 녹음해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욕설을 들으면서 떨고 나한테 녹음하는 방법까지 물어봤다고. 그래도 참았는데 저런 새끼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 새끼가 뭔가 병이 있었던 것 같다. 배에 물이 찼는지 계속 부풀어오른다. 몇 주에 한 번 그 물을 빼고 그럼 그날이 우리 가족한테 조용한 휴식인데, 그러다가 다음에 사단이 난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나와! 야밤에 문을 두들기도 하더라. 그러다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야삽으로 엄마 머리를 후려쳤다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아빠가 몸으로 막아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나도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우리 엄마를 야삽으로 팬 그놈을 손목을 잡고 지랄했다. 엄마는 그놈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고 아빠가 바로 112에 전화했음. 그치, 정신 이상자고 뭐 그러고 한데 이제 막 폭력으로 저게 될 수도 있잖아. 어쨌건 법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패지 말라고 한 엄마의 그 선구안 지렸습니다. 예. 이성 잃고 저 사람 패버렸어 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지. 10분인가 지나서 경찰이 왔다.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 신고한 지 얼마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했더니 갑자기 경찰들이, 아, 저기요, 저희가 그쪽 일만 하나요? 저희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아빠를 다그치더라. 아무튼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부모님이랑 미친놈이 또 파출소를 가게 되고, 이걸로 이 미친놈이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돌아오고 들어보니까 경찰이 이상한 말을 했다더라. 저희 선생님, 이분이 좀 힘든 분이세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사모님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웃끼리 좀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되나요? 예, 뭐 반찬 같은 것도 주고 뭐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나는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인가? 이게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할 말인가? 그리고 한 달인가? 그놈이 복지사를 끼고 돌아왔음.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서 우리 가족들을 원수처럼 쳐다보는데 저 새끼 배를 밟으면 개구리처럼 터뜨릴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했음. 근데 어떡하겠냐? 내가 민산이 뭐니 알 바도 아니고 파출소에서 해결은커녕 이웃간의 다툼 정도로 마무리 짓는데 결국 집을 팔고 나오는 걸로 해결했다.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는 경찰이 많기도 하지만 오히려 몇몇 견찰들 때문에 경찰들이 욕먹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나는 경찰의 무조건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경험담들도 많다.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쌍방으로 몰고, 불명한 건 범죄인데 적당히 합의 볼 것을 종용하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선동하는 만화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열받아서 그려봤다. 그냥 열받아서 그래. 그리고 정신병자 옹호하는 인권쟁이들은 진짜 너네 집 옆에 꼭 미친놈이 살길 바란다. 근데 경찰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지. 뭐 저도 전에 얘기했었나요? 화곡동 살 때 내 지갑 경찰이 가져갔던 거? 그것도 꽤나 직급이 있었던 사람이? 경감 정도였을라나? 아니구나. 형사는 아니지. 아무튼 경찰. 네. 명품 이제 지갑이었지.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였는데. 화곡동 살던 시절에 슈퍼에다가 지갑 넣고 그러고 왔는데 3일 뒤에 생각나가지고 슈퍼로 딱 갔더니 이거 안 가져가셔갖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경찰분이 가져가셨다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그 3일 전에 지갑 신고받아갖고 그거 주인이라고 찾으러 왔다고. 갑자기 경찰들 사색이 되더니 어딘가로 막 전화를 존나 돌려. 갑자기 거기서 좀 직급이 좀 높아 보이는 경찰 아저씨가 경찰 조끼 입고 그러고 막 뛰어와. 그래가지고 아, 윤태훈 씨 되세요? 아 예예 예. 아 이제 잠시만 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 저 지갑 그대로 있냐고. 당연히 슈퍼에서 바로 전달됐으니까 지갑에 뭐가 분실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갑자기 안에 내용 분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예? 뭐 저 카드랑 뭐 이거저거 있었던 거 뭐 그리고 현금 뭐 6만 원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아 제가 그 보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 존나 얼버무리더라고. 뭐지 싶어갖고 이제 아 뭐 지갑 주세요 그래서 가서 갔더니 자기 책상 그 분실물은 그 유실물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자기 책상에서 그게 또 나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카드 뭐 돈 몇만 원 그리고 그때 내가 헬스 카드도 있었어. 그것도 그냥 싹 다 갖다 버린 거야. 그리고 생 지갑만 주는 거지 나한테. 제가 보상해 드릴 테니까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가격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갖고 달라 그랬지. 바보같이 또 보상금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 현금이랑 뭐 카드 다시 만드는 비용이랑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해가지고 6만 7천 원인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 다시 받고 그러고 있었지 뭐. 민증이나 이런 거 싹 다 갖다 버렸더라고. 그때 그 일을 생각,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은
생 지갑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쓰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였겠지. 어. 자기가 지갑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려고 그랬던 거지. 아저씨가. 그때 그거 갖다 신고하고 뭐 그랬으면 일 크게 벌였으면 충분히 옷 벗기기 가능했겠지. 뉴스도 나올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난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나 몰라. 보상도 7,000원밖에 안 받았지. 정말 그 카드 다시 만들고 뭐 그런 거 정말 그 비용만으로 생각을 한 거. 정신적 충격 뭐 이렇게 피해 보상 이런 거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바보같이 7,000원만 더 받은 거야. 진짜. 그게 카드를 다시 만드는데 그 헬스 카드 다시 만드는데 전화했더니 나온 비용이 5,000원이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바보였던 거야 내가. 왜냐면 괜히 이런 걸로 돈 뭐 10만 원이든 얼마든 뭐 더 달라고 얘기하면은 경찰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괴롭힘 당할까 봐. 역으로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왜 그랬나 모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쓰레기 유전자 맞죠? 저는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12년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양쪽 시력 0.1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컴퓨터를 접하기 전이라 아마도 유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공각화증이라고 피부가 닭살같이 생긴 질환도 있고요. 심각한 지루성 두피염에다가 콜린성 두드러기까지 있습니다. 수험생 때는 과민성 대장염으로 공부하는 동안 배가 계속 아팠습니다. 저혈압을 가지고 있고 매일 관리하는데도 화농성 여드름이 나네요. 피부가 원래 안 좋아서 남들보다 피지가 얼뚱이 많답니다. 상심실성 발작성 빈맥이랑 심장 심방세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술을 평생 못 마십니다. 나중에 중풍 올 확률이 남들보다 몇 배가 높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알레르기랑 피부질환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은 언제 한번 알레르기 심해져서 쓰러진 뒤 못 먹고 음료수도 차 종류 아니면 못 마십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면 그나마 완화된다길래 육류랑 기름기 음식도 거의 못 먹습니다. 피부과에서 매주 치료받습니다. 약 먹고 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쁜 유전자를 준 부모님이 이따금씩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좀 늦둥입니다. 96년생이고 아빠가 47년생입니다. 보통 늦둥이로 태어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길래 저는 제가 사지는 멀쩡하지만 여러가지 병을 달고 사는 게 늦둥이로 시작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저를 낳은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키 얘기는 안 쓴 거 보니까 키는 좀 있나 본데? 키는 좀 있나 봐.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키 작은 것보다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이미지 자체가 막 그렇게 가버리잖아. 키 같은 경우는. 코트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 남자의 키는 몇 센치인가요? 저는 솔직히 깔창도 있기 때문에 171이면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예. 171만 돼도
깔창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로 다 극복 가능하지 않나? 키 얘기 그만해 씨발 이러는데. 아니 자금은 좀 어때? 달리기도 빠르고 잽싸고 날래잖아. 작으면 작은 만큼 또 그리고 천장에 머리 같은 거 잘 안 닿아갖고 막 좀 좋잖아. 그리고 신체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 메시 봐봐. 한 분야에 탑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고 못하겠어? 키가 뭐라고? 코트야. 제일 최악의 키도 작은데 어깨 넓으면 진짜 머리 버둥. 태가 안 남 가오리 핏 때. 가오리 핏. 키가 작은데 어깨까지 넓으면은 가오리 핏이 된다고? 존나 웃기네. 가오리. 야 라이퍼 라이터 좀 줘라. 예. 라이터를 내가 자꾸 가져간다 화장실로. 그 옆에 없습니까? 쌈비한테 피고 여러분들 컨텐츠 경매 한 다음에 오늘 할 컨텐츠를 정해서 갑시다. 저는 오늘 미스테리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약발방도 좋을 것 같고요. 종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됐건. 자 그리고 저는 이제 6시까지 저희 집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강원도 팟 이거 가져오면은 다시 갖다 놔도 되니까 리필이 되네요. 그렇죠. 요것도 가져가는데 요것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라이터야.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1600원짜리 라이터. 무겁고 그립감도 좋고 파워도 좋아. 심지어 고급 라이터야. 최애 라이터. 이거는 없어지면 난 꼭 찾아. 편의점에 팔아요. 비싸. 저거 일진들이 애새끼들 지질 때 쓰는 마이크 라이터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